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버스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게이세이 버스인데요. 게이세이 버스야. 무려 1000엠에 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은 900엔까지. 900엔이면 9000엔이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싸게 싸네. 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라이너도 있고요, 나리타 익스프레스도 있고, 게이세이 그냥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가는 노선을 다 비교해보면 막 2,000엔, 3,000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철은 싸지만 2시간 이상 걸리고 그 돈이면 라면이었게요. 그렇죠. 저희가 타야 될 게이세이 버스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버스예요. 이런 거예요. 추억색 버스가 있고 다양한 색깔의 버스가 있을 텐데, 이 가장 중요한 티켓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리타 2터미널 공항 기준으로 A 게이트 나오시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국내선 바로 아래 보면 여러 버스 티켓 표수가 있어요. 그 중에 게이세이, 영어로 게이세이 그 노선이라고 써있는 버스 티켓 창구를 가시면 1000엔 버스라고 딱 써있습니다. 사람이 줄이 제일 많아요. 티켓을 여기서 1000엔 주고 난 도쿄까지 갈 거다,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도쿄 스테이션 하면은 그냥 끝나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과 게이트 번호예요. 네. 저 같은 경우 위에 19번 게이트 번호를 받았고, 나리타 공항에 보면은 이런 게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31번까지 있는데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게이트에 가셔서 서 계시면은, 여기 지금 제2터미널이에요? 네, 제2터미널이고 1터미널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네. 게이세이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딱 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짐을 실어주는 직원, 한 사람은 티켓을 확인하는 직원, 이렇게 오는데, 저희 수화물 있으면은, 예, 수화물 번호로 받고 이 번호를 끝까지 내릴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소요시간은 1시간, 빠르네요. 빠르면 1시간, 근데 출퇴근 시간대 맡기면은 1시간 40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1시간 10분에 대부분 다 도착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도쿄역까지 가장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그렇네요. 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갔다면 거꾸로 도쿄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도쿄 여기 버스 정류장 내리신 곳 그대로 타시면 되는데, 구글 지도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구글 지도에 정해진 이런 포트를 가시면은 나리타 에어포트 스테이션이라고 딱 나와요. 만약에 아침에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못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항 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 예약을,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결제는 어떻게 합니다? 결제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일단 예약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홈페이지가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한국어도 다 돼요. 근데 가끔마다 한국어나 영어로 했을 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글로 보시고 그 칸에 그 한글 내용의 입력을 다시 일본어로 바꾸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뭐 시간표, 승차원, 뭐 타는 곳,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쿄에서 타는 곳 나와 있고요. 시간대 되게 다양합니다. 새벽 때도 있어요. 뭐 도쿄역 말고 탈 수 있는 곳은 되게 다양합니다. 오호에도 온센, 온천이죠. 뭐 시민호는 샤코, 뭐 도쿄역, 긴자역 이렇게 있는데, 타는 건 되는데 다른 역에서 내리는 건 안 돼요. 오로지 내리는 거는 나리타 공항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약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예약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확인 예약은 이쪽 누르시고, 도쿄 셔틀 온라인 예약은 이쪽 누르시고, 예약창이 나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시고요, 동일한 비슷한 시간대에 버스가 나와요. 어디서 몇 시에 타는지, 나리타 공항이 몇 시에 떨어지는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것을 예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편도 예약 누르시면요, 900엔 찍히죠. 이틀 전이기 때문에 900엔이 찍혀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가장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예요. 왜냐면은 티켓이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기입을 해주시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신용카드 명의, 뭐 카드번호, 이용기간 다 입력을 하시고 이메일로 받기를 하세요. 결제와 동시에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을 내가 온라인에 킨 상태로 이제 버스 여기 가셔서 이걸 보여주면은, 나 예약했다 보여주면은 하이패스죠. 버스의 내부는 인데요, TV가 있어서 거기서 이 역이 어디다, 도쿄의 스킵들도 나오고요, 뭐 도쿄 여행의 영상도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짐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배낭 메고 캐리어까지? 네, 배낭은 메고 버스에 같이 타시고, 캐리어는 수화물로 맡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수화물 번호표로 받으시고 내렸을 때 이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왕복 1800엔이면은 도쿄까지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시간 반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이세이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네, 선택이다. 이상으로 저희가 게이세이 버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가장 편한 방법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